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지방은행의 행보를 조명하는 연속 기획입니다. 국내 최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부산 경남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이후를 대비해 강소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까지 혁신작업도 분주합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부산은행 주 고객인 자영업자 박모 씨는 은행 점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최근에 도입한 이동식 점포, 무빙 브랜치 덕분인데요. 25인승 중형 버스로 제작된 무빙 브랜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한 달간 중소기업 대출로 7,691억 원을 공급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부산은행에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산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 언택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본부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직을 전략, 마케팅 등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영업을 전담하는 언택트 영업부도 신설했습니다. 부채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전 고객이 개인의 경우에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언택트 영업부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비대면에 대해서 중요하고 또 속도가 또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혁신 금융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은행이 2018년 7월에 개소한 스타트업 지원센터 썸 인큐베이터. 지난해 이곳에 입주한 스타트업 로한은 부산은행으로부터 사무공간 제공,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코로나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이번 썸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부산은행 본사에 따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게 됐어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금융권이 됐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까이서 바로 여쭤볼 수 있다는 점. 부산은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상생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